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2024년 하반기 극장가에 뜨거운 화두를 던질 작품입니다. 각종 영화제와 시사회부터 호평이 쏟아져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영화 보통의 가족의 배우 장동건 씨, 허진호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네.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4772님이 장동건 씨, 허진호 감독님이 시네타운에 나오다니 이거 실화냐고, 오늘따라 분홍방이 더 빛이나 보인다고. 3843님도 네. 와, 시상식이냐고, 오늘 너무 반갑다고, 영화제냐고 하셨습니다. 서윤님은요, 죽기 전에 와, 장동건님 실물 영접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생으로 시네타운에서 보다니 영광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9633님이 9663님이 두 분 모두 라디오 생방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혹시 떨리긴 하시냐고 두 분도. 보통의 가족으로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어? 처음이고요. 아, 진짜요? 뭐 출연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요? 네네. 와, 너무 영광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정수님이요. 캔디가 맞아요. 2009년에 허진호 감독님의 연극 낮잠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시냐고. 예. 저희는 지금도 한 번씩 그 팀 만나고 저 약간 오늘 좀 되게 다른 의미로 긴장돼요. 막 모르는 분이 오셔서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롱잔치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20대 초에 뵈가지고 뭔가 너무 재롱잔치 하는 기억나요. 기억나요.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궁금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연극의 역할이 여고생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교복을 입고. 그리고 아마 무슨 다른 작품 출연하느라 메이크업이 돼 있어서 네네. 그거를 다 찬물로 세수하고. 맞아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긴 했나요? 다행이네요. 제가 노안이라서 약간 이게 학생역인데 이게 될까 싶어서 메이크업이라도 지우고 교복 입고 가자 했는데 조금 그래도 어려 보였나요? 여고생 진짜? 보였고 다행이다. 근데 이제 찬물로 세수를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좀 추운 너무 추웠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도 이렇게 활짝 웃었던 하연 씨의 그 특유의 그 귀여운 미소로 15년 전이네요. 그럼 2009년이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니까 3839님이요. 지난 6월에 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재개봉을 해서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다시 봤대요. 다시 봐도 레전드였다고, 흙먼지를 뒤집었어도 크, 너무 멋있었다고. 아드님과 함께 또 영화를 다시 보셨다고요. 근데 영화를 네. 보고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이제 20년 만에 재개봉을 했는데 그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태극기 날리며가 이제 재개봉하면서 네.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역사 영화죠. 네,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아빠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래가 성공이다.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너무 보통 좋네요. 몇 시간 필요한가? 다시 보니까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 20년 전 영화인데도 네. 지금 보니까 뭐 한 장면 한 장면 다 그 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예. 너무 좋은 작품이었죠. 2553님이 멜로장인 허진호 감독님, 제 인생 베스트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등 모두 허진호 감독님 작품인데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멜로의 가장 큰 매력이 또 궁금하대요. 멜로를 왜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 영화는 멜로는 아니지만 근데 멜로가 이렇게 다른 장르랑은 좀 다르게 일상생활이랑 좀 가깝게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볼 때 설레고 네.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 막 기쁘고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슬프고
그러다가 또 그리워지고 헤어진 다음에는 그런 감정들을 멜로에 이렇게 담는 거가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멜로를 만들다가 네. 다른 또 다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미리 보고 오시고서 감독님이 세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거에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와, 이번 영화 미쳤습니다 정말. 세령님이 저 얼마 전에 망언 들었어요. 장동건 오빠가 좀 더 평범하게 생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이랬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 우스갯소리를 얼마 전에 뭐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2000년대 뭐 한 20년 전에가 이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찬란하고 황금기였던 네. 그때는 이제 뭐 영화적으로도 되게 다양성 면에서도 되게 그 훌륭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뭐 그 제가 조금 더 평범하게 생겼으면 좀 역할을 네.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농담 삼아서 한 얘기죠. 많은 네. 분들이 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네. 뭔데? 너무 솔직해서 네,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네. 4355님이 촬영장에서 허진호 감독님의 스타일이 배우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고 들었다고 유지태 배우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봄날은 간다 촬영 때 한 장면만 65번을 촬영한 적도 있었다고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많이 오래됐죠. 그 이영애 배우랑 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네. 아, 그 장면이요? 네. 왜 65번이나? 근데 그게 거의 첫 촬영이었는데 네. 둘이 만나는 장면에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그때는 굉장히 롱테이크를 많이 써서 네. 그냥 그 한 장면만 찍으면 됐어요. 하루에. 하루에요? 공들여서.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끝나야겠다라고 해서 네.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으로 날씨를 만들어놔요. 근데 또 이영애 배우가 한 번만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 와, 서로 그러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명작이 또 탄생을 했나 봅니다. 장동건 씨하고는 2014년에 영화 위험한 관계 이후로 또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두 분이 또 의기투합을 하신 건지. 이번에 이제 그 캐스팅 제안을 이제 받고 네.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저는 그 위험한 관계 때 그 감독님하고 작업이 네. 되게 좀 새롭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감독님의 어떤 연출을 하시는 그 스타일을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거 허진호 감독님도 새로운 약간 도전이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제가 했던 역할들이 이제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좀 많았어요. 뭐 킬러 역할서부터 뭐 고대 시대 뭐 왕 뭐 킬러 뭐 그런데 이번은 정말 이렇게 좀 현실에 있을 법한 사람의 어떤 캐릭터여서 네. 이런 내용 이 시나리오로 허진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면은 정말 그 작업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다시 만난 허진호 감독님은 이제 그 어떤 영화에 접근하시는 방식은 변함이 없으신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요즘 이제 뭐 그 시간도 이제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고 네. 이제 뭐 이런 게 됐으니까 그런 시대가 거기에 또 되게 또 부합해서 잘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좀 진화하셨다. 그 사이에 진화. 허진화 감독님을 허진화하셨다. 괜찮아요. 감독님은 또 왜 장동건 선배님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위험한 관계 찍을 때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이 보통의 가족의 제규의 역할이 좀 선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기억이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같이 있었을 때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하지? 너무 좋으셨다고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중국어로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중국 영화니까. 그때 이제 장찌 장백찌 다 네. 중국어로 하고 네. 그럼 중국어는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 2, 3, 4 이제 음절만 맞추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더빙을 할 수가 네. 있으니까 1, 2, 1, 2, 3, 4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네.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될 건데 동건 씨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오. 그래서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와서 촬영을 이제 했죠. 근데 제가 또 특징이 이제 대사를 현장에서 바꿔요. 네. 근데 이제 밤새 외우면 아침에 대사가 바뀌는구나. 네, 그런 경우 있죠. 아니 그래서 그걸 한 몇 번 며칠 그렇게 지속되다가 네. 갑자기 그 이제 매니저분이 저를 저한테 와서 네. 아 형 동건이 형이 차 안에서 잠시 보지는데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한테 맞겠다. 때려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동건 씨가 감독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화를 안 내고 그리고 뭐 정말 그 현장에서도 스태프들하고 중국 스태프들한테도 다 어떤 뭐랄까 사랑받으셨구나. 아니 워낙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연기 끝나면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장찌 배우가 좀 시기하고 그랬던 그 정도로 너무 좋으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맡는 재규의 역할이 가진 어떤 선함 같은 것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동건 씨한테.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해보자. 이거를 그냥 뭐 다른 어떤 이 극중의 어떤 인물로서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본인 느낌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인생작이 또 너무 잘 봤습니다. 2883님은 동건님의 열혈 팬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다고 아 이런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에 근데 생일인데 뭐 해줄 까 고민이래요. 되게 디테일한데 되게 일상적인 또 문자가 왔네요. 팬이신데 뭐 해드리지? 뭐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본인이 생일이신 거예요? 그 와이프분이 팬인데 네네. 생일이래요. 아 네. 아 다음 주에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좋은 시간 보내시고 추억에 남는 하루 만드시길. 보통의 가족 기원하겠습니다. 보통의 가족과 함께 예매해서 마시고 네. 얼마 전에 또 보통의 가족 응원하면서 사진도 또 고소영 선배님이 올리셨는데 네. 영화도 시사회 때 보시고 네. 그냥 주변 분들 또 반응이 궁금해요. 이렇게 가족들이나 네. 다들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겠지만 다들 뭐 영화 그 재밌게 네. 보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가족 특히 이제 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영화일 맞아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네. 보고 나서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서 빨리 아이한테 달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283님은 허진호 감독님은 작품에 대한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다고. 이 작품은 물론 원작이 있지만 어떻게 네. 하신지도 궁금해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계속 작업하던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네. 그 김원국 대표가 있어요. 서울의 봄도 제작하고 네. 뭐 내부자들 저랑은 또 덕혜옹주를 같이 했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대본을 보내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할 수는 장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영화도 되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전 씨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 그때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네. 이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를 냈었죠. 진짜 그때 그 시기 때 저희 또 모임이 있어서 뵀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황폐하셨었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영화 너무 힘들어. 언제였죠? 네, 뭐 푸른별 때 그 어디 갔는데 감독님 처음 그런 모습 처음 봐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영화 보고 와 그럴만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와 너무 공을 들이셨는데 그게 정말 보람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쯤에서 신청곡 듣고 우리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네. 장동건 배우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광진의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 곡을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곡을 한 달 전쯤에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가 들었는데 네. 오,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노래가 음악 자체가 울컥하지 않고 되게 신나는 음악인데 네. 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아빠들 힘내시라고. 아. 네. 네, 애환이 느껴지네요. 네. 자,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과 2부에서 영화 보통의 네. 이야기, 보통의 가족 이야기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두 분께 궁금한 이야기, 미담,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린 잠시 후에 또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허진호가 사랑하고 배우 장동건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감독님 목소리 까니까 까셨군요. 멋지신데요. 아, 너무 길이길이 저희가 쓰겠습니다. 나 놀랬어. 아, 너무 재밌네요. 네. 2113님이 옆에서 시네타운 함께 듣던 남편이 장동건님이 왜 유치원에 간 사나이 신청했는지 알 것 같대요. 아빠들끼리만 느끼는 공감이 있다고. 육아는 힘드시죠, 동건님도? 뭐 힘들지만 사실 아이들 잘 커가는 거 보면 보람도 네. 있죠. 네.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예쁘다 힘들다 한 것 네. 같아요. 네. 지연님은요,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 작품도 따뜻한데 목소리도 아 맞아요 다정다정하시다고. 진짜 저는 살면서 어떤 어른을 뵙고 야 진짜 양반이다 이렇게 느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와 저 어른은 진짜 찐어른이다, 와 양반 같으시다 막 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그대로 영화에 늘 담겨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좀 다르지만 네. 왠지 감독님은 촬영 현장에서도 조용하게 다시요, 다시 이렇게 외칠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아 이거 장동건 선배님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 현장에서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두 작품을 같이 하면서도 네.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시라고도 안 하시고 네.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좋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죠. 그러니까. 네. 선배님 어떠세요? 실제로도 이렇게 다정다정 하세요? 아니 다정다정 아닌 것 같고. 뭐요? 다정하신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잘 솔직히 얘기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정말. 현장에서도 네. 그걸 어떻게 내가 판단하기가 잘 모를 때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냥 한 번 더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우들이 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하게 되죠. 아, 저 감독은 뭔가 이렇게 뭔가 지시하거나 정해주지 않으니까 배우들이 더 많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연극할 때도 지적을 안 하시는 거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 불안해서 못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나? 할 말도 없으신 건가? 네. 이러시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예정님이 이따 애들 잔치국수 해주려고 육수용 멸치를 다듬다가 보는 라디오 보는데 깜짝 놀랬대요. 일시정지했다고. 오늘은 그냥 시켜 먹어야겠다고. 루테인 10박스 먹은 것 같아요. 눈이 맑아진다고 두 분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 10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에 와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동건님이 영화 보통의 가족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뭐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두 부부, 그러니까 형제 부부인데 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이제 CCTV를 본인들만 부모니까 알 수 있는 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CCTV를 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런 서스펜스 장르물입니다. 네. 네. 영화 보통의 가족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세 차례나 영화화됐던 헤르만 코흐의 소설입니다. 더 디너를 원작으로 했어요. 와, 허진호 감독님의 5년 만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첫
서스펜스 영화예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선택하신 이유가 자꾸 잔상이 남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야 하신 거예요, 이런 작품을? 이렇게 재밌게 하실 거면서. 너무 네. 아, 뭐 이제라도 봐서 저희 너무 감사하지만 와, 너무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셔야 합니다. 장동건 씨는 영화 보통의 가족에서 소아과 의사 재규 역을 맡았습니다. 장동건 씨가 본 재규는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뭐 캐릭터 소개를 할 때에는 그냥 그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를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그런 자상한 소아외과 의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이면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 뭐 약간의 그런 도덕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뭐 그런 좀 복잡한 캐릭터이긴 하죠. 네. 장동건 씨는 영화 또 창궐에서는 좀비 분장을 하기도 했고 네. 전작인 드라마 아라문의 검에서도 분장을 네.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러움 그 자체라서 스스로 자연인 장동건이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다고 뭐 분장도 최소화하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늘 살면서 이제 거울을 보니까 네. 이제 제 얼굴을 많이 보지만 모니터에 비춰지는 분장,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뭐 작품들은 좀 분장이 사극 분장이고 네. 좀 과한 분장이었다면 그 얼굴에 피 안 묻히고 찍은 영화도 거의 아, 진짜. 거의 유일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그냥 자연인 장동건으로서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니까 네. 처음에는 되게 좀 낯설고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저렇게 들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 영화를 이제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떤 모니터도 잘 안 보게 되고 이제 편하게 네, 감독님과 이야기 더 많이 나누고 네. 감독님은 또 전작하고 다르게 재규로 변신한 장동건 씨를 보고 어떠셨어요? 전에 영화랑은 또 달랐잖아요. 그때는 되게 멋있는 또 엄청 꾸미는 그런 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건 배우는 워낙 어쨌든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시선이 자주 가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가 더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나? 그런 게 아닌가? 아니, 특히 이렇게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아들하고 그 한강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장면이 네.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막 울고 막 이럴 때 그 정말 아버지의 아빠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했는데 그때 막 바람도 막 불고 머리도 네. 막 이렇게 막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할 때 보면 머리가 막 휘날려가지고 네. 이상해지면 그건 다시 찍거든요. 맞아요. 얼굴 가린다고. 근데 거기서는 다시 그런 걸로 다시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아빠의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원래 우는 장면 아니었는데 그쵸. 눈물이 그냥 나. 그 장면 그쵸, 찍을 그쵸. 때 진짜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테이크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느낌 아시니까 네. 영화 보통의 가족 배우들의 또 케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건 씨의 형인 재환 역으로 설경구 씨, 아내 영경 역으로 김희애 씨, 그리고 재환의 아내 지수 역으로 수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 다 너무 진짜 멋지셨는데 설경구 씨가 처음에 형제로 등장을 하는데 장동건 씨 캐스팅을 소식을 듣고서 아, 내가 형제라면 사람들이 믿겠나라고 하셨다. 아,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요. 브로맨스도 너무 좋았는데 또 호흡은 어떠셨어요? 네, 설경구 선배님하고는 네. 이제 뭐, 그, 꽤 오래됐어요, 안지는. 안지는 오래됐고, 이제 네. 작품을 처음 이제서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네. 뭐, 그, 워낙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형이었고, 또,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을 때 되게 너무 좋았죠. 그리고 같이 촬영하면서도, 그, 경구 형에게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연기하는 장면들이 많았으니까. 네. 뭐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형제끼리 좀 되게 막 더 강하게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첫 촬영 때 이제 리허설 하는데 이제 설경구 배우 선배님께서는 그걸 이제 약간 느물느물 이렇게 좀 장난처럼 하면서 정말 찐 형제들의 네. 어떤 그런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괜히 이게 그 설경구라는 배우가 대배우가 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두 분을 보시는 또 감독님의 입장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감독님이 참 뿌듯하게 보셨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 영화가 식사를 세 번을 하거든요. 네. 세 번 할 때 다 모여요. 네 명이.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제일 그 선배이신 김희애 배우가 거의 이제 신인 배우 같은 자세였어. 진짜요? 정말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 장면이잖아요. 네. 그럼 식탁에서 이제 리허설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희애 배우가 감독님 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연습 좀 더 하고 싶다고. 뭐 연습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근데 이제 조명 스태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조명을 하는 상황에서 김희애 배우가 이제 조명 스텝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대사를 막 치니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좋았고 또 이렇게 네 명이서 식사하는 장면에서 여러 번 테이크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산 씨도 잘 알지만은 안 보일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덜하게 그렇죠? 하는데 네.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막 계속 눈물을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경구 배우나 이상동군 배우, 수영 배우도 아마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희 남편도 아이고.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대요. 맞아요. 네, 안 보이실 때도 아니 그래서 다들 좀 대강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아껴두는데 그래서 아낌없이.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 감정들이 굉장히 이제 극하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대사지만은 그 앉아서 대사지만 액션 같은 거거든요. 구강 액션이라고 다들 네, 이 장면들 보면서 구강 액션인데 찍는 상황들은 너무 편했어요. 저 너무 좋았고 실제로는 좋았다. 제가 그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설경구 배우한테. 왜요? 자기들은 너무 힘들었다. 자기들은 치열했는데. 네. 김희애 씨와 장동건 씨가 연상 연하 부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희애 씨의 아이디어였다고요?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게 이제 부부인데 네. 이렇게 나이가 원래 대본에서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냥 꼭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허영치가 있잖아요. 네네. 나이에 대한 허영치가. 근데 뭔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제 서영 씨도 네. 알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정말 동건 씨 더 어렸을 때부터 봤을 테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다가 연상 연하로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요? 아예 대사에 넣고 네. 해서. 이제 그냥 또 어울리는 상황들이 있어서 네. 왜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억울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나를 툭 던져서 넣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명장면이 그래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식사 장면 찍으면서 또 배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제목을 자식이 웬수다 무자식 한 팔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제안을 하셨다고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100분 토론이 열릴 거라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진짜 저희 제작진하고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영화 찍으면서도 이제 내내 이제 뭐 촬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네 명이서 식사하는 장면 찍을 때는 이제 뭐 카메라 세팅을 바꾸거나 할 때는 네. 이제 배우들끼리 이렇게 뭐 사담도 나누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전부 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제라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 정답은 알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정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정답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아무도 정말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없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셨군요.
영화를 보니까 감독님이 촬영 후에 편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또 고민했던 점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괴로워하던 모습도 뵀으니까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디테일했고 보고 나서 다시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장면이었구나 이러면서 어떤 부분을 계속 그렇게 나노 단위로 이렇게 편집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네 명을 찍을 때 네. 카메라가 저희가 세 대를 가지고 찍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랑 이렇게 우리가 셋이 있을 때 이렇게도 찍었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네 명이면 또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야 어떤 대사와 대사가 부딪힐 때 긴장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찍으니까 분량이 꽤 많았어요. 많이 찍으셨군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 배우의 연기 부분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게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긴데 지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게 지루하지 않게 편집할 수 있을까 가지고 그때 내가 막 그때 편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안 좋았어요. 네네. 정말 죽기 직전이셨어요. 근데 진짜 영화 보고 지루할 틈이 1도 없었습니다. 네, 감독님 정말 그럴만 했습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영화 팬텀스레드에서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우드 곡이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질 못했는데요.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영화도 너무 좋았고 멜로예요. 감독님과 잘 어울리는 그 50년대 그 영국의 그 디자이너와 네. 그리고 또 그냥 어떤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한 여자가 이제 그 디자이너에 픽업되면서 둘이 사랑하는 얘기인데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 이제 그 디자이너 집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 다시 만나요. 네, 유선님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통의 가족을 봤습니다. 첫 장면부터 허진호 감독님 영화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대요. 여러분도 모두 얼른 예매하시라고. 아,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명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 근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 10월 16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보통의 가족 기대하고 있을 우리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좀 오랜만에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10월 16일 네, 개봉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설경구 배우, 장동건 배우, 김희애 배우, 수연 배우 정말 즐겁고 열심히 행복하게 촬영했어요. 이제 10월 16일 날 개봉하는데요. 영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곡은 장동건 씨의 추천곡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어텀 리브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와, 감사합니다. The fallen leaves. 에러, 에러, 에러.